네, 안녕하세요. 대구 캠핑 리버입니다. 톨레 하멜 루프박스가 대표 제품인데요. 기존에 모션 XT라는 시리즈가 나와서 히트를 쳤는데 거기에 더 업그레이드해서 모션 3라는 모델이 나왔습니다. 오늘은 모션 3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톨레 루프박스는 최고급 라인 벡터, 그리고 모션 XT 라인, 그리고 포스 라인, 그리고 퍼시픽 라인, 또 하나의 모션 3 모델이 나왔습니다. 이 모션 3 라인에는 사이즈가 네 가지 정도 있어요. 스몰, 미디엄, 라지, 엑스라지, 그리고 XX라지. 사이즈가 이렇게 나오고요.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.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조금 낮게 나온 제품 몇 가지가 더 세분화 되었습니다. 오늘 지금 제 차에 올라가 있는 거는 차량은 테슬라 모델 3고요. 순정 가로바에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하시는 모션 3의 X라지 모델을 올렸습니다. 이 앞쪽인데 이쪽 부분을 최대한 낮춰가지고 이 상판과 하판을 있는데 이 상판이 하판까지 다 내려오게 해서 앞쪽에서 주행했을 때 이 안쪽으로 이 하판 사이로 해서 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최소화시키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쉽게 말해서 풍절음이 덜 생기게 해줬고 앞쪽으로 들어가는 바람을 최소화시켰다고 보시면 됩니다. 측면은 이 몰딩 부분을 조금 더 넓게 해서 루프박스를 올리고 내리기가 더 쉽게 했습니다. 보시면 굉장히 고급스러워요. 그리고 로고는 이렇게 귀엽게 이 정도 사이즈로 했습니다.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뒤쪽이 조금 특이한데요. 뒤쪽은 이 상판이 오히려 위로 올라갔습니다. 앞쪽은 내려왔는데 뒤쪽은 올라왔어요. 이거는 아마 디자이너의 의도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. 뒤쪽에는 하판이 완전히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이쪽에 이렇게 만들어 보신 부분은 이 루프박스 하단으로 공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서 풍절음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한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열쇠 있고요. 눌러주시면 빨간색 버튼이 나옵니다. 올리시면 돼요. 올리실 때 약간 45도 각도로 민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내부를 한번 보겠습니다. 예, 내부는 기존 모션 시리즈와 거의 동일하고요. 앞쪽은 거의 동일하고 뒤쪽만 이 하판이 조금 올라와 있습니다.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나, 짐을 넣었을 때 뭔가 좀 더 안정적인 느낌이 들고요. 측면에서 봤을 때 측면 하판은 조금 더 낮아진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잘 아시겠지만 요거 잡아주는 거, 가로바 잡아주는 부분은 기존과 똑같고요. 뒤쪽에 보시면 여기 와이어가 하나 있어요. 예, 처음 나온 건데 아마 조금 더 보강을 더 해주는 게 아닌가. 왜냐면 여기 굴곡을 많이 줬기 때문에 예, 좀 더 안정성을 주기 위해서 한 게 아닌가 추측이 됩니다. 자, 뭐 아시다시피 모션 루프박스는 양문 열림이고요. 예, 내의 하중은 예, 75kg까지 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가로바가 중요한데 가로바는 반드시 톨레 공식 대리점에서 장착하시기 바라고요.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제품이 뭐 벡터에 비해서는 그렇게 뭐 혁신적인 뭐 이렇게 확 앞서가는 디자인은 아닌 것 같고요. 모션을 봤을 때는 또 다른 느낌의 디자인인데 모션 3 루프박스가 엄청난 인기를 얻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은 간단하게 대한민국 최초로 모션 3 루프박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.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다른 사이즈의 루프박스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특히 저희 대구 캠핑 리뷰에 오시면 이 새로 나온 모션 3 루프박스가 모두 전시되어 있으니까요. 한번 방문하셔서 차에 한번 올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번에는 이렇게 마치고요.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